안녕하세요. 날씨온 황신혜입니다.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봄비 소식도 잦은데요.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주 후반인 30일 금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.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. 강원 영서 지방에는 31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4월 2일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. 3일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.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. 다만 비가 온 뒤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